우리 동네 동전마켓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100세 시대 2024년 새해 현명하게 돈 관리하는 법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대한민국 동전에만 발행연도가 있는 이후 세계 화폐의 발행연도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유통되는 한국의 화폐에는 다양한 액면 금액의 지폐와 주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폐로는 1,000원, 5,000원, 1만원, 그리고 5만원권이 있으며 주화에는 10원, 50원, 100원, 그리고 500원권이 존재합니다. 이들 각각의 지폐와 주화에는 액면 금액을 나타내는 명시와 함께 선정된 인물의 초상이나 특정 문양, 발행기관, 그리고 기타 기호 및 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화폐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화폐의 이러한 특징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 중 하나는 주화에는 발행 연도가 명시되어 있지만 지폐에는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 발권 정책팀으로부터 얻은 답변에 의하면 이러한 차이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화의 경우 위조 방지 장치가 지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화는 인쇄 방식이 아닌 도안을 각인하는 방식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각 주화마다 기호와 번호를 다르게 새기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주화의 액면 가치는 낮으며 제조 비용과의 차이도 크지 않아 변조의 위험이 사실상 미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화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기호나 번호를 추가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 제조 연도를 표기하여 재고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지폐는 종이로 제작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모되고 훼손됩니다. 지폐가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면 한국은행은 이를 환수하여 폐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폐의 발행 연도를 표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게 되는데 결국 모든 지폐는 언젠가는 폐기될 운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에만 총 4억 1,268장의 화폐가 폐기되었습니다. 이처럼 지폐는 결국 교체될 것이므로 발행 연도를 표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화폐의 발행 연도가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화폐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과 문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제작과 관리에는 많은 고려 사항이 포함됩니다. 화폐의 발행 연도를 표기하는 관행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각 국가의 화폐 설계와 발행 정책은 그 나라의 역사, 경제, 문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일본, 중국, 미국 그리고 유럽의 사례를 통해 각각의 화폐 발행 관련 특징과 연도, 표기 관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지폐와 동전 모두의 발행 연도를 명시하여 화폐의 발행 시기와 유통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에서는 지폐의 시리즈 연도를 사용하여 주요 변경이나 디자인의 시기를 나타내고 동전에도 발행 연도를 표기하여 화폐의 유통 시기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유럽에서는 유로 동전에 각 회원국별로 발행 연도를 표기하며 지폐는 발행 연도를 직접 명시하지 않지만 고유의 식별번호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게 합니다. 화폐는 국가가 국민과 소통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화폐에 담긴 디자인과 기호, 심지어 발행 연도까지도 해당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적 순간들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화폐의 발행 연도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그 화폐가 유통된 시대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각 국가의 화폐 정책과 디자인 선택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 화폐는 다양한 위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발행 연도와 함께 화폐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 잉크, 홀로그램, 미세문자, UV 표시 등은 위조를 방지하고 화폐의 진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현대 화폐는 화폐 수집가들에게 발행 연도는 특정 화폐의 수집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발행 연도가 있는 화폐는 특정 시기나 이벤트를 기념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이는 화폐의 수집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화폐의 디자인과 발행 연도는 그 나라의 경제적, 문화적 요소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된 화폐는 그 나라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순간을 강조합니다. 각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발권기관은 화폐의 발행과 관리에 대한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 정책에는 화폐의 디자인, 발행 연도의 표기, 그리고 화폐의 보안 기능과 같은 요소가 포함됩니다.
화폐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유산이며 경제적 기능을 넘어서 그 나라의 정체성과 역사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화폐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경제학적 관점을 넘어서 국가의 문화, 역사, 기술 그리고 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포함해야 합니다. 발행 연도의 유무와 그 표기 방식은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국가의 다양한 접근 방식과 정책을 반영하는 하나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동전에만 발행 연도가 있는 EU 세계 화폐의 발행 연도란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